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게 13년 전입니다. 피해자들이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을 고소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부가 제품을 방치해 사상자가 더 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만 지난달 기준 5,700여 명.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국가와의 싸움은 내일이면 벌써 13주년입니다. 내 몸이 증거다! 내 몸이 증거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당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를 알았지만 제품을 강제 수거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판매 중지에 즉시 회수하지 않고 사용 자제 권고에 그친 가습기 살균제 부처 간 소통의 미흡으로 행정 조치가 늦어져 강제 리콜 명령까지 걸린 시간은 73일. 이 기간 추가 피해자 540명이 생겼고 이 중 198명이 숨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인 이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은 당시 역학조사 결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인데 코스에 호스를 낀 피해자는 여전히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폐의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의식 대기자가 되어 언제라도 죄송스럽기 거지없지만 기증자가 생기면 바로 수술대에 올라 생사를 가르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